9장입니다. 자척이 하실세 염유의 복이러니 복은 어거야라 재활서의제라 선은 죽냐라 염유할기서의여든 우하가온 일이 있고 말부진이라 서이불부즉 민생불수라 고로제천리하고 박부렴하야 이부지람 왈기부여든 우하가온 일이 있고 왈교진이람 부이불교면 즉 근어금수라 고로필입학교 점 하나 찍어놓으시고요. 명예의하야 이교지람 호시왈천생사미네 입지 사목하야 이기 이 삼사람 연이나 자 삼대 지후로 능거차직자는 백무일리하니 한지문명과 당지 태중은 여군 서차 부인함 서경지교의 무문헌이요 명제는 존사 중부하고 이몽패노하야 종척차제 막불수학하면 당태종은 대소 명유하고 증황생원하니 교역지의나 연이 미지소의 교야람 삼대지교는 천자공경이 공행어상하야 언행정사에 개가사법이러니 비이군제 기능연호와 제발 자적위 하실세 염유폭이러니 공자께서 이 적자는 갈적자입니다. 공자님께서 위나라로 가실 적에 염유폭이러니 염유라는 제자가 운전기사를 했지요. 수레를 몰고 갔었더니 복은 어거야라. 어쩌는 이게 말몰 수레몰 어쩌지요? 수레를 몬다. 지금 말하면 운전기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재활 서의제라. 이 서의제라는 이 세 구절이 많은 생각을 가져오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야, 참 많기도 하구나. 번역하면 그런 말이거든요. 야, 국경에 들어서려고 하니까 예를 요즘 말로 말하면 파주에서 고양시 들어갈 때 저 입구에 가면 야, 대단하구나. 이 그런 투의 말이에요. 이게 서의제라는 게 그렇게 딱 탄식을 하니까 서는 이게 마늘 중자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염유가 그 찬스를 빌려서 질문을 하지요. 염유왈 기서여든 우하가원 일이 있고 왈 푸짐이라. 염유가 말하기를
이미 저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거든 거기다가 무엇을 더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뿐이니라.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줘야 되느니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희 불부정 민생 불수라. 많기만 하고서 부유하지 못하게 되면 민생이 불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면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고로 제전리하고 이 제자는 지을 제자고요. 전자는 밭전이지요. 밭전. 그죠? 고기 쌍봉유씨와 한 대를 잠깐 훑어보세요. 전시 소경지전입니다. 갈아야 할 밭. 토지지요. 리자는 이게 뭐냐면 그 리는 그 밑에 그 다음 줄에 있어요. 리시 소거지지. 이라는 것은 동네입니다. 전은 토지고 리는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토지와 그 다음에 동네를 이렇게 정해준다. 근데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한테 직장을 주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짓는 게 이런 의미죠. 그 다음 건 또 뭘 해야 되냐면 박부렴하야 이부지라. 박자는 조금 얇게 그런 뜻이니까요. 부렴 세금 붙자와 걷어들이렴 자니까 세금 걷어들이는 것을 얇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부자를 만드는 것이다. 거기서 질문이 끝나지 않지요. 공자님 제자들은 자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죠. 아까 젊은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왈키 부여든 우하 가언이리. 그렇다면 이미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다면 또 무엇을 더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왈 교진이라. 이제 먹고 살게 충족하면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가르쳐야 되느니라. 부의 불교면 즉 근어 금수라. 부자 부유하면서도 가르치지 못하면 잘 살기는 하지만 가르치지 못하면 근어 금수라. 금수와 가깝게 된다 이거죠. 금수는 세금자고요. 그죠? 새 새끼와 같아지고 짐승과 같아진다. 고로 필입학교 명예의하야 이 교지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를 세워서 세울 입자죠. 학교를 세우고 예와 의리를 밝혀서 밝히는 것으로서 교지, 이 교지 그것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의 핵심이 바로 점수가 아니라 예와 의리를 밝히는 겁니다. 예라는 것은 질서인데 이거는 크게 보면 하늘은 하늘의 질서가 있고 땅에는 땅의 질서가 있고 중간에 사는 사람의 질서를 찾는 거죠. 사람의 질서를 정한 것은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해서 절충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의리라는 것은 아까 사지의니까 일의 올바름이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르친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판단력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점수만 맞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거기 쌍봉유씨왈 잔주 잠깐 보겠습니다. 쌍봉유씨왈 제전리하고 박부렴은 입학교 명예의 박시 양사 상인이다. 제전리하는 것과 박부렴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고 학교를 세워서 예의를 밝히 의리 예와 의의를 밝히는 것 이 두 가지 일이지만 서로 거기에 뛸래 뛸 수 없는 그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자동차라 말하면 두 바퀴와 같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다 이거죠. 그런 말이고요. 거기 중간쯤에 보시면 남원장씨왈 한 대가 있지요. 동그라미 중에 찾으셨어요? 남원장씨왈 서의즉 당부지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마땅히 부유하게 해줘야 되고 부의즉 당교진이 부유하게 되면 마땅히 가르쳐야 되니 성인의 인민지의는 무궁이로되 이 시지위 유서다 유서야. 성인이 인자는 여기 사랑할 인자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런 뜻은
무궁, 끝이 없어요. 그렇죠? 끝이 없지만 시지위유서여라. 그거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순서가 있다 이거죠. 그게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 일단 사람들이 떠나지 말아야지요.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엔 부유해야만 거기 붙어 있겠죠? 그 다음에 가르쳐라. 호시발 천생사민의 입지사목하야 호시가 말하기를 하늘이 이 백성들을 만들어 놓음에 입지사목하야 그 중에서도 사, 사자는 이게 맡을 사자입니다. 목자는 길을 목자고요. 즉 우두머리란 뜻이지요. 책임자 아니면 지도자 그런 뜻이에요. 사목을 세워서 이기이 삼사라. 거기다가 삼사로서 붙여줬다 이거죠. 삼사가 뭐죠? 삼사는 거기 잔주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부생, 부모님은 자식을 낳아주시고, 사교, 스승은 가르쳐주시고, 군치, 군주는 다스려주는 것. 그래서 부와 스승과 나라, 이것을 삼사라고 합니다. 연이라, 그러나 자 3대 이후로 능, 거, 차직자는 백무, 일리하니. 그러나 자 3대 이후로, 이 자자는 부터 자자예요. 3대 이후로부터, 3대로부터 그 후로는 그런 말이에요. 3대는 하은주입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3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때부터 능이 이 직분을, 이 직책을 들어서 다 실천한 사람은, 그렇죠? 겉자는 들겉자지만 들어 실천한 사람은, 이 직분을 다 수행한 사람은 백무일리하니, 백에서 하나 둘도 없다 이거죠. 그 중에 이제 꼽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한지 문명과 당지 태종입니다. 한나라 때의 문제와 그 다음에 명제, 한 문제와 한 명제, 그리고 당지 태종, 당나라 태종, 당태종. 이분들은 역운 서차 부위나 또한 많기도 하고 백성들이 많기도 하면서 부유하게 했다고 이르는 자 있지요. 이를만 하지만 서경지교 무문헌이요. 한나라 문제의 도읍이 장안인데, 한나라 문제가 도읍을 장안에다 정했어요. 거기가 서경입니다. 그런데 이 서경지교 무문헌이요. 서경의 가르침이 틀리지 않아. 서경에서 교육을 잘했다는 그런 말은 들어볼 수가 없었다 이거죠. 명제는 또 한 문명할 때 명제죠. 명제는 존사중부하고 이몽배노하야 종척자제에 맞불 수확하며. 명제는 존사중부. 이 존자는 높일 존자고요. 승을 높이고 이 중자는 중하게 여기다. 소중하게 여기다. 누구를요? 부자가 스승부자예요. 스승을 소중히 여겼고. 이몽배노하야 옹은, 옹이라는 것은 이게 학교 이름입니다. 천자가 다니던 학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임옹, 즉 천자가 그 학교에 가서 배노, 거기에 또 자기를 가르쳐 주시는 그 스승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한테 절을 해서. 아니, 천자가 절을 하면서 선생님을 높이고 이렇게 존숭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척 차제에 막불수확하며, 그 종중의 그 자손들이나 친척들, 자제들이 배움을 받지 않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이거예요. 다 배우기는 했다 이거죠. 했고 황태종은 대소 명유하고 증광 생원하니 당나라 태종은 대소명유, 크게 이름난 선비들을 불러들였고, 증광생원하는 그 생원들을 증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 받아들였어요. 근데 거기 잔주에서 하나 보실 게 하나 있어요. 당서 유학전 정관 6년에 조파 주공사하고 고칠경자요. 경이 공자위 선성하고 안시위 선사라. 이게 이제 당태종이
한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당토님이 무슨 일이 있냐면 그때를 정관의 치라고 하는데 그때 뭐 했냐면 그 전까지는 주공을 그 선성으로 여겼어요. 그 주공을 대성인으로 받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 주공의 사당을 폐지하고 공자님을 선성으로 받드시기 시작한 거죠. 당태종이. 그렇게 하고 안자를 선사로. 그게 이제 유학사에서는 좀 중요한 일이죠. 그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한나라 때 동중서라는 분이 공자님을 이렇게 높였지만은 유학인지 그때부터 저기 했지만 그 다음 때 내려와서는 당나라 때 와서는 정관 6년에 그 조서로 이게 그 주공의 사당 사실은 주공도 이제 문무 주공해갖고 문왕무왕 주공까지 다 그분도 성인으로 치지만 그래도 성인 중에 가르침까지 다 생각한 그런 성인 교육적인 입장까지 다 고려한 입장에서 볼 때 공자님을 먼저 선자 성인 성자 선성으로 삼았다 이거죠. 중요한 일이라서 같이 봅니다. 명제는 그러니까 한나라 명제는 그 스승을 높이고 그 스승들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 학교에 나가서 아주 그 스승들께 공손히 절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종척과 자제들이 다 공부를 했고 또 당나라 태종은 또 큰 이름난 선비들을 크게 불러들이고 생원들을 학생들이죠. 사실 학생들을 많이 증익을 했어요. 그러니 교역, 증이나 가르침이 또한 지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연이 미지 소이규하라. 그 소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미지 소이규하라. 가르치는 소이를 몰랐다 이거예요. 왜 가르치는지 아니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몰랐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미지 소이규하라는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도 다 가르친다고 사실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것은 좀 그렇죠. 삼대지규는 천자 공경이 궁행어 성하야 언행정사의 개가사법이라니 피이군제 기능연화. 삼대지규는 아까 말했죠. 하은주 삼대의 가르쳤던 그 교육은 천자 공경이 천자로부터 공경 대부 제후까지 중리로 오면서 궁행어 상하야 위에서 몸소 실천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언행 정사 말과 행실 정사 말은 말이고요 행자 밑에 거성서 했을 때는 이게 행실입니다 행동입니다 언행이라고 하죠 말과 행실과 그리고 정사 정치는 정치를 베푸는 일이에요. 정사가 다 사법이라니 법으로 삼을만 했었어요. 그러니 피이군제 기능연화. 저 두 임금이 아무리 잘 가르쳤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의 했던 언행과 정사들이 과연 그렇게 사법으로 할 만한 것이었느냐 그러진 못했다 그 말이죠.